네, 최근 철강주들 뭐 포스코 비롯해서 현대제철 또 뭐 동국제강 등등 굉장히 들썩이고 있는데 포스코가요 지금 계속해서 52주 어제까지였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좀 자세한 좀 관련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 기자. 네, 사실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이제 놓치시는 게 왜냐하면 시가가 딱 52주 신고가였거든요.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체감을 못했어요. 네, 그동안 많이 빠지고 올라서 있어가지고, 네, 오늘 2% 약세여서 많은 분들 모르셨는데 어쨌든. 그 오늘도 52주 신고가 기록은 이어갔습니다. 철강주 분위기가 좋은데 사실 이제 철강주는 아시다시피 경기 민감주예요. 그래서 사이클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구조적인 성장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또 우려감 섞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완전히 이런 뭐 선입견에서 탈피해서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올해 안에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밑그림들이 딱딱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주가를 좀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몇 년간 뭐 굉장히 고생을 했고 적자 기록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꽤 올해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실적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부양하려고 대규모 돈을 쏟고 있잖아요. 이때 이제 인프라 투자 이런 모멘텀도 있고 사실 철강 업황이 좋아진 데는 꽤 중국의 영향, 이 호재가 정말 두둑하게 붙었습니다. 설명 좀 드리면 최근 중국 정부가 탄소 배출량을 좀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감산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세먼지 이게 기승 엄청 또 난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미세먼지가 있으면 중국 탓이다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고 코로나19 때문에 중국 공장의 문을 딱 닫았을 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전 세계에 이런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정부 쪽에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철강이 탄소 배출이 꽤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 줄이겠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감산하면 우리 쪽에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급 과잉에 대한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가격도 올라가고 또 물량 부담도 덜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반사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고 최근에는 실제 중국의 철강 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감산으로 물량이 주니까. 포스코가 수혜주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 이슈도 중요한데 사실 주말에 있었던 이 이슈가 더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뭐냐면 중국 정부가요 수출 환급금을 인하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증치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을 할 때 관세 비슷하게 부가가치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 잘했다고 하고 환급을 이렇게 더 주는 거예요. 기분 좋게. 그래서 특수관 같은 경우도 수출을 할 때 보니까 증치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급을 한 10% 정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중국 정부에서 환급금을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중국 기업 입장에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철강 산업의 이제 구조조정과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얘기가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미국 인프라가 견인을 해주고 중국 쪽에서는 중국 쪽에서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양대 호재거든요. 이 수혜를 이제 포스코가 받아가고 있다라고 보면서 그래서 올 한해 그리고 지금 이 시기 철강 업종이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리드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포스코 하면은 그 대표적인 굴뚝 산업의 어떤 대표 기업으로 봤는데 최근에 창립 53주년을 맞아서요. 친환경 사업 선도 기업 비전을 선언했죠. 이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린과 모빌리티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이 포스코 그룹 최정우 회장이 한 말입니다.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이 벌써 이제 창립 53주년을 맞이했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과 미래 모빌리티가 중심 사업임을 알렸는데 전기차 시장에서 핵심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강제, 부품, 2차 전지 소재, 수소 등을 강조했는데 포스코는 다 알다시피 철강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 구조를 바꾸게 된 건 기업이 어쨌든 지속적으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1월 전기차, 수소차, 뭐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부품 전문 브랜드 이 오토포스를 선보였는데 이렇게 브랜드 네임을 건 주요 사업들이 현재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회사가 포스코 SPS인데 이 전기차 심장에 해당되거든요. 이 구동 모터 코어 쪽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최근 좋은 이슈 있었습니다. 이 배터리 양대 핵심 소재가 양극재, 음극재잖아요. 근데 이를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합작 설립 배터리 사의
회사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기업의 시총이 그래서 친환경 산업 이런 성장 때문에 불어나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친환경차뿐만 아니라 뭐 수소산업 역량도 키워서 생산, 운송, 저장 그리고 활용, 수소 산업 전반적으로 좀 우선적으로 좀 지위를 확보하자 이런 의지를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계획도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고요. 네. 뭐 우리 그 이제 전통의 기업들이 하여튼 뭐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 참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지금 포스코에 대한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좀 챙겨야겠습니다. 네. 네. 올해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반도체 빅사이클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몇 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럼 올 한 해 이 철강 빅사이클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대부분의 전문가는 올해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생산이 좀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수출하더라도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경쟁할 만한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수요 자체도 좋습니다. 미국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들어가고 있고, 또 중국 인프라 투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으로 철강제 투입량도 늘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철강 업종의 든든한 호재인데, 그동안 또 철강 업종은 뭐 하나 어렵다 보니까 구조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좋은 기업을 빼냈습니다. 그럼에도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현대지설, 동국제가 이 기업이 잘 살아남고 있는 거고, 오늘 이 세 기업이 장 초반에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중간중간 뭐 조정은 나와도 큰 사이클 그래서 우상향 추세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좀 일제히 나왔습니다. 대부분 이제 포스코의 1분기 영업이익을 1조 이상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던데, 목표 주가 44만 원으로 상향한 키움증권은요, 연간으로 5조 원대 영업이익 기록을 전망을 했고요. 또 하이투자증권이 2분기도 역시 호실적 달성 가능하다, 실적 예상치 상향은 계속된다고 했고, LH투자증권이 중국의 감산 기대에 긍정적인 점수 수를 줬고, 이 케이프증권이 수소산업이 100년 기업을 위한 신성장 엔진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SK증권도 업황이 구조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내비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자료, 이 증권사가 모두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최근요. 네, 네. 자, 기업 인식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